네, 도시농부입니다. 아, 오늘 6시, 7시 넘었는데 퇴근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바깥에 좀 심나네요. 제가, 도시농부 텃밭하고 정원이 어떻게 잘 관리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6층짜리 건물인데요. 내려가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주차장의 뒷문에 있거든요. 뒷문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제가 작년에 심은 앵두나무인데요. 앵두가 엄청 크게 열렸습니다. 앵두 크기는 뭐 제가 손가락이 좀 굵은 편인데도 앵두가 크게 열렸어요. 맛이 제법 들었네요.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옆으로 나무 자체가 휘었어요, 지금. 아우, 이거 비 오고 바람 부니까 아주 난리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 감나무도 바람을 많이 맞아서, 예, 왼쪽으로 이렇게 휘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제대로 자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더 심한데요? 와. 천도복숭아인데요. 복숭아가 꽤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려있고 잘 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확 휘어가지고 바람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도 부르셨고요. 소나무도 많이 휘었는데 나무 기둥 자체가 왼쪽으로 좀휜것 같아요. 다들 뭐 지금 앵두는 맛이 잘 들고 있는데 뭐 이번 주 안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퇴근 시간이 지나서 지금 차들이 거의 없고 두 대만 남았네요. 네, 차들이 여기 이쪽에 두 대만 있고요. 텅 비었습니다. 해가 좀 길어져가지고 찍을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7시 반, 8시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 직원들은 다 퇴근을 했습니다. 여기 감나무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감나무 옆에 꽃은 지고 지금 감이 이렇게 감으로 열리고 있는데 작년에 심은 감나무 중에 유일하게 지금 감이 딱 하나 열렸습니다. 끝까지 뭐 감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감나무인데 좀안 크다가, 작년에 좀안 크다가 올해 좀 크고 있고요. 이거는 베트남의 저희 거래처인, 저희 협력사죠. 거래처라기보다는 협력사인, 듀엔관 엔터테인먼트의, 총연출로 있는 푸엉한하고 핑. 푸엉한하고 핑이 와서 심은 기념식수한 나무고요. 여기는 거의 죽어가는 감나무인 줄 알았는데, 올해 싹이 조그맣게 뜯어가지고 지금 싹이 막 가지가 자랐습니다. 잘클것 같아요. 여기는 올해 새로 식재한 국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창문들을 좀 가리려고, 이렇게 연산홍하고 철쭉 이런 걸 갖다 놨는데요. 이게 철쭉도 굉장히 높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문 여는 데 이상으로 커서 창문을 자연스럽게 가둬줄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완전 파편 제대로 맞았네요. 여기는 피자도 나무인데요. 진짜 여린 가지에 진짜 바람이 지금 좀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자체가 휘었어요. 제대로 피자도 나무로 제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옆에 소나무도 이걸로는 영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 바람이 많이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건물을 놓고 건물의 왼쪽에 있는 건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 방향으로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람이 불어서 양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가면서 바람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처음 알게 된 건데 이게 금계국이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네요. 금계국. 작년에 굉장히 이뻐가지고 제가 2개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옆에 조그맣게 또 씨가 벌어가지고 금계국들이 엄청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정원하고 텃밭하고 중간인데 제가
잔디질을 중간중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옥수수가 이렇게 잘 뿌리를 잡아서 크고 있고요. 이 비가 그치면 제가 요소비료를 좀 줘서 옥수수가 빨리 커 올라오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가운 데 들어오고 있어서 차 소리가 나고요. 올해 저희가 밭에 농사를 지으려고 퇴비를 갖다 이렇게 놨고요. 옆에 땅은 지금 올 가을쯤에 나대지로 지금 있는데, 올 가을쯤에 좀뭐 벤처기업 하나가 여기로 둥지를 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물이 올라가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텃밭이고요. 여기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꽃이 피어 있는데 방울토마토예요. 직격탄을 맞아서 쓰러졌는데 내일 다 옮겨 심고 분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애호박인데요. 아니 그 애호박 따먹는 호박인데, 이 호박을 키워가지고 저쪽에 그냥 빈 땅으로 호박 넝쿨을 뻗트리려고 여기다 심었고, 거름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가지나무 심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가지에 지금 이렇게 꽃이 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갓인데 갓 꽃이 폈어요. 갓 꽃씨를 좀 씨앗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상추잎을 좋아해서 상추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깻잎을 따먹는 깨 종자가 따로 있어요, 들깨가. 그래서 그 깻잎을 따먹는 종자로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수수인데, 여기 옥수수를 올리려고, 옥수수 집을 지려고 제가 포를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좀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옮겨 심어가지고 모종이 자리 잡는데 좀 시간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죽었다 좀 치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조맣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밑에 가지도 사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추가 굉장히 물이 올랐습니다. 지금 크는 속도도 굉장히 좋고요. 이 정도면 내일 날씨가 맑으면 저희 직원들한테 상추를 다 따서 또 지난번처럼 또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추죠. 저희 밭에서 제일 잘하는, 털을 제일 잘 잡은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부추 쪽에 거름을 많이 줬더니, 어김없이 잡초가 자리를 잡았네요. 피 같은 잡초인데요. 이렇게 뽑아줘야 됩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누가 오늘 부추를 좀 캐갔네요. 재무사님께서 부추. 이거는 쑥갓입니다. 쑥갓 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왔지만 한번 뜯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열무인데요. 열무김치를 저희 직원들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열무가 이만큼 거의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저기는 20일 무라고 그래서 빨간색 무인데 20일 무라고 판매되더라고요. 지금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속을 안 열어봤어요. 더 커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당근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요. 저기에는 갓이 이렇게 크고 있고, 그 뒤에는 대파인데, 대파가 쭉 바깥에 있습니다. 대파는 여기도 모종을 쭉 옮겨놔서, 이쪽에도 대파가 있죠. 이쪽에 비가 와가지고 뭐 쑥대밭이 되긴 했지만, 나무는 좀 바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는 이런 시금치, 지금 보는 게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고추도 잘 크고 있고요. 아우, 열무는 진짜 수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정도면 한 10단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제법 내려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추처럼 막 얽히 섞였는데, 이거는 엉켜있는데, 이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꼭 바람 불어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잎사귀 뻗고 더 크는 것 같습니다. 열무는 뭐 제대로인 것 같은데요. 내일이나 모레쯤 이거는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추도 내일 다 정리를 해서 전부 다 저희 직원들하고 입주한 기업들 직원들이 가져갈 수도 있도록 공지를 하고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모종을 이식하려고 저희가 미리 심어놓은 옥수수가 되겠고요. 여기에 정원과 밭의 한 중간 개념, 저희가 텃밭처럼 쓰고 있는 정원입니다. 옥수수가 이렇게 거름이 많이 내는 많이 걷고, 거름이 없는 데는 이렇게 작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 밑에가 다그 풀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건물을 지려고 지금 조성 중이고요. 올해 건물이 여기에 두 동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이 들어오면 자 왼쪽처럼 작년에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깨끗하게 그런 아스팔트 포장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풀이 좀덜 자라고 풀씨가 좀안 올라올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밭에 보시면 풀씨가 제법 많아요, 풀이. 그래서 풀과의 전쟁입니다, 농사 자체가. 그래서 올해까지는 풀을 뽑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걸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대추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회사에 입주한 양중식 대표님, 저희 입주한 회사의 다른 회사 아이와즈의 양중식 대표님과 같이 심은 대추나무인데요. 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대추나무 두 개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런 첫 피해 사례입니다. 보통은 바짝 물은 피해가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넘어졌네요. 이제 세웠는데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게 넘어지면 이게 또 휘어진 상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워놔야 이런 손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 풀들이 뿌리가 좀 단단하게 지금 맺어져서 잘 뽑히지도 않아요. 이거 도구를 써서 풀을 다 뽑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뭐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비가 왔을 때, 그리고 작을 때 풀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 땅속까지 이렇게 이제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 나중에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잡초는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가 왔을 때딱 뽑아주면 좋은데, 내일만 돼도 저희가 또 일을 해야 돼서 바빠서 여기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뭐 나중에 좀 풀매는 걸 갖다가 풀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뽑아서 옆에다 놔도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지고 저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잘렸었는데 끊긴 게 이번에 비가 오니까 잘 뽑히잖아요. 네, 비가 왔을 때 풀이 잘 뽑힙니다. 이렇게 길게 그래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작년에도 뭐 적당히 많이 먹었거든요. 한도 끝도 없죠,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여기 잡초 보세요. 여기 잡초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 뽑아내고 이거 뽑아내고. 뭐 한번 정도만 뽑고 그 옥수수가 잘 커오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옥수수가 좀잘 커지면 이게 햇빛 받을 양이 줄기 때문에 잡초도 어느 이상은 못 크거든요. 그리고 또 손으로 이렇게 뽑는 것보다 이 땅을 좀 뒤적거려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로는 이제 뒤적거린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뒤적거려서 이렇게 막 풀밭들이 있어요. 다 뒤적거려 놓으면 흙이 뒤집히면서 위에 흙이 이렇게 건조하게 돼요. 그래서 그 흙이 또좀 마르는 흙이 위에 있으면 잘못 자라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가 생겨도 뿌리도 잡기도 쉽지 않고 씨앗이 발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뭐 흙이 좀 가려졌으면 그래도 그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잘 크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손으로 뽑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진짜 질겨가지고 뽑기 힘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